지프가 세계 최고의 전기 SUV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자 지속가능한 혁신을 선보이겠다는 것인데 2025년까지 총 4종의 순수전기 SUV 차량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어떤 전기 SUV를 만날 수 있을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차량은 지프의 최상위 플래그십인 웨고니아 전기차인데요. 디자인 공개와 함께 스펙도 이례적으로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 웨고니아 S 최고 출력은 600마력이고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약 643km이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가 된다면 좀 더 줄어들겠죠. 제로백은 3.5초입니다. 이동치에 이 정도 스펙이라면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럼 디자인도 체크해볼게요. 웨거니아를 베이스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웅장함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전기차의 디자인을 보면 지프만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세븐 슬록 그릴을 볼 수 있는데요. 한층 더 얇아진 것 같네요. 30년 만에 긴 잠에서 깨어난 웨거니아의 슬록 그릴도 한층 얇아졌다고 알려드린 것이 불과 작년의 일이었는데요. 오프로드와 잘 어울리는 그릴 내부의 패턴은 전기차만의 디자인을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당당하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한 것 같네요. 여기에 좀 더 특별함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릴 부분에 라이팅 디자인을 추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웨거니아 S를 보면 그릴 중앙에 라이팅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확실히 전기차만의 차별성을 부여한 느낌입니다. 그릴 내부에 실버 색상 또는 구리 색상을 더하면서 웨거니아 S 전기차의 경우 확실한 멋을 더하게 될 것 같네요. 측면부 디자인은 놀랍고 한편으로는 파격적인데요. 플래그십이라면 곧 초대형 사이즈를 의미하는데 웨거니아 S의 측면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네요. 확실한 3열 공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두터운 C필러로 분리를 했고요. 모자와 같은 루프에 디자인을 더하면서 확실히 큰 차량이라는 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거니아 S의 측면부가 파격적이면서 더욱 신선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쿠페와 같이 날렵하게 떨어지는 디자인 때문이죠. 미끈하게 뚝 떨어지는 쿠페와 같은 디자인 요소에 크롬 포인트 디에로를 감각적으로 사용했는데 두께감을 달리하면서 실제는 쿠페처럼 떨어지는 디자인은 아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쿠페와 같은 멋진 디자인은 헤드룸에서 아무래도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1열 중심의 차량에서 이런 디자인을 적용하게 되는데 디자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따라서 헤드룸은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네요. 에어스폴러와 같은 루프의 디자인도 인상적인데 잘 보시면 에어스폴러가 아닌 커다란 리어 윙 그 자체인데요. 중앙 부분이 크게 뚫려 있는데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리어 와이퍼는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쿠페와 같은 디자인이라고 해서 리어 와이퍼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먼지나 오염에 분명히 더 취약하기 때문에 양산 차량에서는 꼭 제공되길 희망해봅니다. 무려 30년 만에 부활한 웨거니아가 다시 전기차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 반갑고도 좀 놀라운데요. 웨거니아 S는 2024년도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2년 뒤에 만나볼 수 있는데 지프는 국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웨거니아 S 외에도 레콘 전기차 SUV도 정말 기대가 되는 차량이죠. 클래식한 디자인은 감성을 마구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네모네모한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상남자라면 확실히 반할만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마도 토레스 전기차가 나온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레트로한 전기차가 이런 디자인이라니 정말 멋진 것 같고요. 레니게이드보다도 훨씬 작은 어벤져 전기 SUV도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지프의 모습을 재해석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네요. 지프 웨고니아 S, 어벤져, 레콘, 랭글러가 전기차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프가 부활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세요.